파울의 그날 신배 토고 대통령의 초청으로 토고를 국빈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가 지난 15일 토고 로메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국가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토고에는 약 76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토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국가 행사라는 뜻의 부제로 열리는 국가기도회로 토고 파울의 그나싱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내각의 장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7회째를 맡고 있는 국가기도회는 토고를 1년간 복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행사로 수도인 로메시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영방송 TVT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3만 관중으로 로메시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합창단의 찬양으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환영사에는 여호와 성회교단 총회장이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토고를 번영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특별 초대된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시간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최혜미와 트럼펫터 한선교, 첼리스트 양하은이 꾸미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불화 찬송 제시 당가자를 부를 때는 많은 관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소개로 단에 오른 박옥수 목사는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도는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을 통해서 흐른다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토고 시민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et ils sont gratuitement justifiés par la grâce 하나님의 은혜로 par le moyen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de la rédemption qui est en Jésus-Christ 성경은 말하기를 oui la Bible dit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Dieu l'a envoyé le fils Jésus-Christ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et il a lavé tous nos péchés 모든 죄를 il a lavé tous nos péchés 영원히 씻었다 Éternellement.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si vous croyez à cette parole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vous aurez le même cœur que Christ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à partir de ce moment-là, quoi que vous fassiez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Dieu travaillera dans votre vie 저는 19살까지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날 행사에 참석한 3만 관중 및 국영방송 TVT 생방송을 통해 마음을 합한 많은 토고 국민들을 통해 하나님이 토고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길 소망해봅니다. 굿뉴스TV 노주은입니다.